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. 슬로우왕은 여러분들께 스윙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지금 옥스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. 옥스윙은 정말 골프 포기하기 직전의 분들, 죽을 것 같은 분들, 막 너무 어려워서. 또 골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, 스윙이. 그리고 정말 비거리 때문에 고민인데 비거리 좀 많이 날아가고 쉽게 멀리 나치고 싶은 분들, 그런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죠. 아직 덜 죽기 직전인 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. 그리고 옥 선생은 오프라인 레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컨벤셔널 스윙 가르쳐 달라고 오지 마세요. 왜냐면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. 그거 해도 잘 못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가르쳐 달래. 그래서 좀 웬만하면 지 양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옥스윙, 그리고 옥스윙에서도 그냥 오른쪽으로 치는 스윙만 배워갈 분들만 오세요. 왜?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, 여러분들은. 제가 지금까지 이 이병옥 골프학교를 통해서 옥스윙 1, 2, 3, 4, 5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뭔가 색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딱 옥스윙 오리지널 하나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데일리 옥스윙이라고 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여기 뭐 불났다고 여기 불안나는 거 아니고 여기 뭐 훈훈한 이야기 있었다고 여기 또 훈훈한 이야기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.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제 임팩트 모션까지 진행이 됐어요. 그래서 임팩트 때 오른손이 빡 편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 구간을 가야 되는데 뭐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 구간을 가는 게 특별한 동작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내 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자, 어드레스를 했죠. 셋업을 했는데 오른발 안쪽 발에 왔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백스윙 천천히 그대로 숙인 상태로 벨트 라인 통과, 그 다음에 오른손이 젖혀 올리면서 낮게 가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, 그 다음에 공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왼발 디디고 오른쪽 환시로 쳐야 되니까 양손이 허벅지쯤에 왔을 때, 바로 측면에 왔을 때가 바로 하프 다운.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냥 빡 때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임팩. 그리고 이거와 그대로 연결 지어서 쭉 뻗는 단계까지가 릴리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여기까지 뻗는 동작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시간인데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예요. 머리. 대체로 우리가 보세요. 옥스윙은 뒤로 빼서 옆으로 탁 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의도적으로 공의 옆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뒤에 남거든요. 그런데 이거 옥스윙을 할 때 팔도 옥스윙이고 전 세계 각각의 옥스윙이에요. 안으로 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뭐 옥스윙이 시킨 대로 했더니 다 망했다 그러는데, 뒤쪽에 와서 공의 옆을 때리는 거예요. 옆을 때려서 공이 옆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싹 돌아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옆을 때리려면 머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? 옆을 봐야지. 그럼 뒤쪽에 있는 건데 치고 어떻게 또 바로 나가? 치고 여기서 딱 펼칠 수 있는 이 위치까지. 그러면 지금 손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한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. 왜?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치고 한시 방향. 이때 머리는 이렇게 뒤에 남는 형태가 되겠죠. 왜? 아우 야, 저쪽으로 쳐, 저쪽으로.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보면 옥스윙을 할 때는 그 공을 치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우 나 스파크 안 볼래. 아우 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. 막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공을 칠 때 뭐 이건 굉장히 과한 동작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난 여기서 야야 뭐 무슨 일 있어? 이게 아니라 어우 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칠 때 정상적인 인투 아웃, 그리고 1시 7시 스윙이 되는 거예요. 7시 1시 또 많게는 뭐 8시 2시 스윙도 되는데, 자 다시 여기에서 7시 1시 해서 1시에서 돌아서 12시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제 이런 스윙의 형태가 되는 게 옥스윙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루를 할 때 머리는 어우 이렇게 둔다, 어우 이렇게 둔다.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 점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.
여기서는 왼무릎이 착 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유연성이 안 되면 그냥 무릎을 구부리셔도 돼요. 착 펴는 겁니다. 자, 릴리스에서는 목스윙에서는 그 컨벤셔널 스윙처럼 막 무릎을 착착 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펼 수 있는 분은 펴는 게 좋죠. 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섯 개만 쳐볼게요. 쭉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안쪽으로 바로 빼고 둘. 이번에는 공이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제가 요즘 컨벤셔널 스윙의 레슨을 좀 하다 보니까 몸을 회전하는 게 굉장히 좀 발달했거든요. 자, 다시 오른쪽으로 치는 거예요. 이 정도 라인이 제일 좋아요, 옥스윙에선. 또. 약간 이건 공이 덜 들어왔네요.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샷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릴리스 팔로스루 구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 슬로우 모션 보고 흉내 내보시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이 녀석으로 어느 시점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지. 오른손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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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이밍을 익혀서 손에 힘을 쓰는 그런 타이밍을 근육 또는 이 신경이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이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다 왔네요, 그렇죠?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팔로스루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피니시까지 가는데 피니시는 좀 컨벤셔널 스윙하고 다른 게 있죠? 좀 더 컴팩트한 그런 느낌. 그 느낌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옥스윙 슬로우왕을 힘들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